당신의 단점을 맞추겠습니다. 대신 다음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달라는 참여를 원하면 좋아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요. 세상에, 가스레인지에서 물이 끓고 있고 전화벨도 울리고 있어요. 또 요람에서 자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반려견이 소파를 물어뜯고 있는데요. 당신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부터 할까요? 물이 끓고 있는 가스불부터 끈다 선택했네요. 당신의 단점은 모집이 세고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 주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편이에요. 전화부터 받으러 달려간다를 선택했네요. 성격이 굉장히 유순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람에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달려간다를 선택했네요. 폐쇄적인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낯선 환경에 가는 걸 두려워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가는 걸 어려워하네요. 소파를 물어뜯는 반려견에게 달려간다. 지금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계획적이기보다는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라 목표로 삼은 일을 잘 실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때요? 당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의 단점과 맞는 것 같나요? 그 결과를 댓글에 남겨주세요.